제가 신입으로 딱 들어왔을 때 저희 이제 퇴직하신 백이완 아나운서. 아, 네. 예, 그 저희 이제 어떻게 보면 레전드 선배신데 그렇죠. 그분이 이제 점심 때부터 술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 아, 그렇군요. 예. 그럼 마라톤 타입이시군요. 예, 마라톤 타입. 그래가지고 저랑 이제 신입 여자 아나운서 동기 최혜림 네. 아나운서로 네. 둘이 딱 들어왔는데 점심 때 이제 데리고 나와서. 군기 교육을 한번 시키는 느낌으로 그때는 점심 때부터 낮술을 시작한 거예요. 아이구나. 네, 그래가지고 근데 저도 사실 술이 좀 센 편이고 그러실 것 같아요. 최혜림 아나운서 너무 센 거. 아,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그분 어떻게 해요? 2대1 마크를 하는데 그분이 계속 얘들이 왜 미동도 안 하지? 그래서 그 본인이 힘드셔가지고 마라토너신데 예. 철인 3종 경기 선수를 만났죠. 그렇죠. 자는 건 이제 저희 또 아나운서 중에 최기환, 호월좌라고 하신 분 있거든요. 호월이일 했던 분. 그분은 딱 시작하면 술이 좀 약한 스타일이어서 네네네. 일찍 잡니다. 예, 보통 6시에 술 먹으면 바로 주무시는구나. 예, 6시 한 50분쯤에 바로 자기 시작해요. 근데 오히려 그런 분들은 또 다음에 깨시잖아요. 금방 깨요. 그러니까. 자다가 하고 깨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 이렇게 마시고 또 하다가 또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하고 또 깨서 하자 하고 계산하고 굉장히 장점이 많은. 주로 목소리가 뒤집어지죠. 예. 자다 깨니까. 5월 1일. 그쵸? 그리고 이제 정말 특이한 텐션들. 술 마시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술 마시면 이상한 버릇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저희 또 폭로전으로 쭉 가면 저희 아나운서 팀의 이윤아 아나운서라고. 이게 꿀잼인데요. 목포 출신 그 여성 아나운서 있어요. 코너를 만들어주세요. 1년 후배 4D 동기인데. 네. 그 친구는 목포 출신이라서 역시 그 술 취하면 버릇이 이게 나옵니다. 젓가락에다가 어떤 안주든 탕탕이 그 이거 아, 네. 꽈배기 만들어서 예, 그 낙지 말듯이 말아가지고 먹어 줍니다. 그래서 야 이거 뭘 말아놓은 거냐 그러면 몰라 그러고 먹으래요 일단. 근데 일단 애정이 있네요. 낙지 호롱이. 어, 네네. 호롱이를 만들어줘요. 호롱. 근데 이게 낙지가 아니라 어떤 거든 만들어줘요. 진미채 같은 거. 예, 뭐든지 호롱이 만들어서 어머나. 주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애정이 있네요, 그래도. 예, 그래서 어쨌든 그. 뭐 내 한몸 건사하는 분들에게 계산하기에는 뭐 그렇게 크진 않죠. 울기. 저희 장리원 아나운서가 이제 30살 된다고 술 먹으면서 울더라고요. 30살 될 때 네. 울만한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말또하기랑 울기와 조증 텐션 이 세 가지가 같은 계열이에요. 그 6시간 동안 이 왔다 갔다 돌아갔습니다. 아, 예. 돌려막기로? 삼각 패스로. 야. 그래가지고 한 6시 오복성 패스인데. 예. 6시, 7시쯤에 이제 저녁을 먹을 때는 네. 괜찮아요, 저. 서른 살은 상관없어요. 신난다. 예. 와, 나 서른이다. 이러다가. 인생이여, 와라. 이러고 예. 이제. 근데 그 얘기를 6시간 동안 반복을 했고. 마지막에 물었군요. 예. 그 얘기를 반복을 했고. 아. 결국 이제 서른 살 되는, 1월 1일 딱 0시가 될 때. 아. 찔끔, 찔끔. 저 BTU 합류하고 아직 한 번 뵌 적도 없는 분이. BTU에서 나갔습니다. 선수, 아, 나가셨나요? 나갔죠. 예. 선수 보고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아, 이건 제가 좀 과한가요? 예민하십니다. 이해합니다. 탄수화물이 없을 때 사람은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저는 생맥주가 참 좋은 게 네네. 생맥주는 누가 따라줄 필요 없이 그냥 여기 한 잔 더요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야, 잠빈 거 안 보이냐? 이런 거. 그래, 맞아요. 제가 바쁘냐? 예. 거. 바쁘냐?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KBS에서 한번 들은 적 있어요. 아, 그래요? 선배님이. 저는 이제 그때는 사회생활 초창기니까 네네. 그런 거를 잘 못 배웠을 때라서 그냥 제 술을 마시고 이렇게 얘기를 옆 사람과 하고 있는데 네네. 그 시선과 반대편에 있는 어떤 선배가 툭툭 치면서 자기 술잔을 이렇게 흔들면서 바쁘냐? 아 네. 안 바쁜데요? 그러고 따라드렸는데 아무튼 이거 하느라 바빠지네요 이러면서 아무튼 참 좋지 않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현무가 잘못했네라고 하신 분인데 그분은 저의 KBS는 후배입니다 아 그래? 그렇군요 그리고 그분은 못 뵀어요 거기 다닐 때는 머리부터 나나나나나나나 뻔한 잔소리 그만하자 너의 잔소리가 들려 미간을 왜 찍는 거야? 가수 느낌 미간을 왜 찍는 거야? 제발 그만하자